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에 자동차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스페터킴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이나 파워트레인보다도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약간은 홀대받고 있는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하고 지면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타이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미션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서스펜션이 없다 할지라도, 예, 타이어가 없다면 어떤 차든 간에 굴러가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타이어는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밀접하게 만나서 움직이면서 차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찌 보면 가장 신경도 못 쓰고,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대받고 있는, 그래서 하지만 안전에도 가장 중요하고 차가 움직이는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안내를 드리고, 타이어를 이용하시는 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가 내 차에 신겨져 있는지, 끼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알고 나서 타이어를 대하시면 훨씬 나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타이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어를 보시면 이 사이드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235, 45, R18 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타이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이어 사이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와져 있거든요. 앞쪽에 큰 사이즈를 알려주는 숫자는 타이어의 폭을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두 자리 숫자는 타이어의 평평비를 알려주는 수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가장 작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이 타이어에 끼워져 있는 휠의 지름, 타이어 바퀴의 지름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자동차마다, 그리고 제조사마다, 그리고 같은 제조사의 차라 할지라도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 차들도 타이어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질이라든지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의 폭이 다른 이유는 지면과의 마찰, 그리고 지면과의 접지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의 성능이라든지 차의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맞춰져서 타이어의 폭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평비 또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평평비로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접지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사이드는 바로 자동차 성능,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작을수록 평평비가 낮아지고, 낮은 만큼 코너링이라든지 운동 성능은 향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승차감이, 아무래도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승차감을 요하는 대형 승용차라든지 승차감을 중요시 생각하는 세단에는 평평비가 높은 수치들이 타이어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휠의 사이즈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8인치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는 모든 차들이 커지는 추세라서 20인치, 뭐 22인치까지도 순정휠이 나올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도, 휠의 사이즈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평평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라든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휠이 너무 크게 되면 평평비가 좁아지는 만큼 승차감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비에도 아무래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휠이라든지 평평비, 그리고 폭, 이렇게 여러가지 사이즈가 이 차와 맞는, 이 차가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차의 컨셉에 맞는 사이즈로 정해져야 가장 알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차를 사시면 휠을 바꾸고 타이어를 바꾸면서 차의 성능을 자기가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메이커에서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테스트를 워낙 많이 거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제로 바꾸시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밖에서 타이어를 가시거나 휠을 바꾸실 필요 없이 장착되어 있는 휠과 타이어만으로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춰서 최대한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타이어 사이즈를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타이어 안에 채워져 있는 공기의 양이 얼만큼 돼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업소에서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공기압을 넣어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적정 공기압보다 많이 넣어줍니다. 예, 그 이유가 뭐 타이어를 도래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쓰다 보면 바람이 빠지기 마련이니까 공기를 과하게 좀 넣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PSI 정도를 넣어주면 되는데 아마 서비스 센터에 타이어 교체를 하면 과하게 넣을 경우에는 40까지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많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타이어가 너무 공기압이 높을 경우에는 이 타이어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승차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적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을 때 펑크가 난다든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을 때 오히려 펑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기온 때문에 높아진 경향이 있고 겨울철에는 낮아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앞두고는 타이어 공기압을 더 채워 넣어라,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라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같이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오히려 공기압은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 정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하나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체크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공기를 넣어주는 키트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주유소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셀프 공기 에어 공기 주입기를 이용해서 체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그 공기압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냉간 시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 기온에 의해서 공기가 밀도가 높아져서 공기 수치가 높아져 있는데 내가 적정 수준이라고 해서 타이어를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정 수준보다도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차할 때 휠에 대해서도 식힌 다음에 세차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타이어 체크하실 때도 주행 후에 어느 정도 냉간이 되고 타이어도 온도가 낮아진 후에 공기압을 체크하시고 적정 공기압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공기압이 너무 낮게 되면 타이어와 지면이 만나는 면적이 너무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더 많이 미끄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이런 차종들보다는 스포츠카 같이 방콕 타이어를 낀 타이어 차종들이 눈길이나 빗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스케이트 같이 날이 있는 것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처럼 타이어가 공기압이 너무 낮아서 면적이 너무 넓어져서 지면과 만나게 되면 더 많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타이어 공기압에 대해서 그렇다면 차 타이어에는 사실 공기압이 얼마큼 넣으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면 차종마다 공기압이 다 틀리고 그리고 차 브랜드마다 그리고 차종마다도 타이어 공기압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계열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또 포르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폭스바겐 계열의 차종은 보시는 것 같이 주유구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사이즈가 얼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은 외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공기압 표기에 되는 것들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SI라는 수치로 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KPA라고 해서 또 사이즈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PA 같은 사이즈 수치로 적용이 되어 있다면 PSI로 변환을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고 적정 공기압을 주입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차에 맞는 타이어 적정 공기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유구 내에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의 가장 적정 수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표기되는 PSI로 볼 경우에는 29 전륜이고요. 그 다음에 후면도 29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옆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두 명의 성인이 타고 그리고 짐을 실었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이 더 많이 타거나
짐이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과 뒤에 타이어 접종 간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승차에 놓여든지 짐의 무게에 의해서 적정 공기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차종마다 좀 다른 게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타이어가 사이즈가 앞뒤가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공기압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공기를 주입하시는 게 이 차의 성능이라든지 승차감 그리고 안전성에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공기를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어 사이즈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차에 맞는 규격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더워지는 여름 지면과 차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가장 중요한 타이어 또 안전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이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으로 알려드렸고 여름철에도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꼭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내 차에 대한 타이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신 방법은 이렇게 애프터마켓에 나와 있는 타이어 체크 및 공기압 체크 및 그리고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키트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세차장 또는 요즘에 주유소에서 많이 마련되어 있는 셀프 코너를 이용을 하셔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공기압 주입을 하시면 여름철 안전 운전을 하시는 데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원하는 승차감 얻으신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킴이었습니다.